아, 미쳤다, 씨발. 바나나,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, 진짜 나갔다 올거 어디? 원호 이사 가기 전에 최대한 써먹어야 되는데. 아, 원호 그 병신 진짜. 어쩔 수 없지. 원호가 걱정나니까 저도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겠죠? 차 없으면 힘든 동네에 가면 어떡해. 차 있는 내가 거기로 같이 이사를 가줘야겠죠? 아, 심심하고 외롭다. 너 전화할 사람 없나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작가님, 저 방송 중인데요. 어쩌라고? 저 너무 요즘 심란하고 외롭고 공허해요. 에? 요즘 너무 심란하고 외롭고 공허해서 방송 중에도 힘이 없고, 그래서 주변에 든든하고 언제나 내 편인 친구한테 전화해보자 해서 작가님한테 전화했어요. 아, 나는 살아 숨쉬는 내내 너의 적이야. 왜요? 왜냐하면은 너는 비슷해. 원호, 너와 원호의 관계랑 비슷한 거 아닐까? 나. 아, 미안해.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불어나가지고.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되게 센치한 이야기 하고 있었어. 무슨 센치한 이야기요? 그 어떤 투수가 차를 뭐 살까 고민을 하는데, 갑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과 그런 고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. 투수한테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왜 저한텐 어쩌라고, 난 너의 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? 야, 그렇게 하더라도 네 대부분 고민의 한 80%를 내가 다 없앴잖니. 그렇겠네요. 그럼 뭐야, 씨발년아. 아, 미안해. 이번에 미션 안 받았는데 그냥 갑자기 찐텐을 보고 나왔어. 씨발, 그럼 아까 돈 받고 했다는 거예요? 작가님. 네. 원호야, 8월 달에 이사 간대는데 통장 같은 거 압류 당하면 이사 못 가겠죠? 이사 갈 집에 바퀴벌레를 풀어놓으면 이사를 못 가겠죠? 지금 잡겠지. 원호 벌레 무서워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세스코 부르지 않을까? 원호도 돈 벌잖아. 원호가 돈을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. 왜 원호 나닥살라 그래? 원호가 요즘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어서 이사도 가고 하니까 저 도태된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슬퍼요. 근데 내가 컨텐츠를 하려다가 그냥 애매해서 그냥 안 쓰려고 해버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. 네. 원호 차 생겼다? 네? 원호 차 생겼다? 아니, 상관 아니고, 저기 도리도리군이 안 쓰는 아우디가 하나 생겨가지고. 연식이 좀 오래되고 키로수가 좀 빡센 거예요. 저 그거 한 네다섯 대 있어요. 은별이 차 살 수 있을 정도 되니까. 어? 너 한번 타봐.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야. 제발요, 전 씨발 4천 주다가 저까지 가서 돈까지 빌려가면서 병파 샀는데. 야, 그거 저기 뭐야, 세대 있어도 네 차 못 사. 너 진짜요? 장난이 아니라? 형, 이건 말도 안 돼. 형,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지? 형, 이건 진짜. 어떻게 그래? 뭐 그. 뺐을까 다시? 아니, 왜 사실 원혼 한게 없어. 이사를 가는 것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한게 없는데 왜 어디를 주냐고요. 제가 원호보다 10배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원호는. 은별아, 은별아, 원호 춤춘 영상들 다시 보고 와. 10배까지는 아닐 거야. 은별아, 원호 그거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격려차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지 마. 원호가 너무 우울해가지고. 원호 그런 얘기 저한테 안 한단 말이에요. 너한테 안 하지. 원호는 저를 친구로 생각해 줄까요?
아, 당연하지. 근데 원호는 왜 자꾸 자기 친구들한테 저 소개시켜주기 창피해할까요? 그건 별개지. 작가님도 작가님 친구들한테 저 소개시켜주기 창피해요? 널 소개시켜줬던 친구들이 널 별로 안 좋아해. 작가님 저 성격 구려요? 아이, 쟤. 사실대로 말해. 쓸데없는 부분에서 유치하게 집착하고 지랄하고 막 발광하는 거랑 별 쥐존만한 뭐 사소한 일로 막 시비 터는 거랑 쥐존만한 일로 시비 터는 건 원호한테밖에 안 하는데 그냥 하잖아 어쨌든 그리고 너 왼팔에 얼굴만 보면 시비 걸어 안 걸어 아니 그거 왜 말했어요 저희 둘이 얘기한 건데 그 왼팔파한테 왜 말했어요 못생겼다고 말해줘 내 왼팔이 반응이 더 웃겨 나 안 못생겼는데 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, 성격? 일단 원호랑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봐. 원호랑 사이 좋은데? 아니, 그러니까 어떤 악감정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이사 가는 것도 축하해주고. 근데 이사 가는 건 오히려 제가 원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죠. 그럼 어쨌든 그거를 그 얀데레 마냥 좋아한다는 이유로 반 지랄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 안 좋아 보일 수 있잖니? 아 그리고 맺고 끊음이 좀 있어야지 저기 원호 가끔씩은 좀 잘 대해주고 그래 남은 장난이라도 원호 잘 대해주는데? 원호한테 제가 차 태워줄까? 라고도 했는데 아 저 원호 싫다는 게 알고 보니까 아우디가 생겨서 싫다는 거였구나 내 병신 K5에는 타기 싫다 이거였구나 급이 안 맞다 이거였구만 아주 그래 어 자긴 아우디가 생겼으니까 너 또 눈깔 뒤집고 얘기하고 있니? 작가님 응? 원호 진짜 차 생겼어요? 아 그거 잠깐 회사에서 잠깐 빌려준 것 뿐이지 아 그 안 좋게 생각해 뭐 있니 그냥 원호가 차 생긴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면 되지 그럼 원호 차 유지비도 원호가 안 내요?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건 자기가 내야지 보험비도 안 내요? 자동차 보험? 그거는 명의 돼 있는 사람이 좀 상처를 받겠지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원호? 글쎄 숨기고 싶었나 보지 너 또 눈깔 뒤집고 얘기하고 있니? 만약에 원호가 회사 차 끌고 가다가 어디 박았어요 그럼 그거 회사에서 지급해줘요 돈? 그치?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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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도 꼴리면 그거 타 타면 되지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해 안에 기계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옛날 거라 그냥 그 시트 자체가 전동인 정도가 장점인 차야 아니 솔직히 까고 말해서 그냥 굴러다니는 차인데 단지 아우디 마크가 박혀있어서 그나마 좀 까고 날 뿐이야 그래요? 원호도 얼른 성공해야 될 텐데 우리 뭐 간단한 게임 해가지고 진 사람 원호 옆차 옆에 타보기 이런 거 할래? 그 회사 차로요? 어 아무튼 알았어 그럼 원호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네 아니야 이 영상이 다시 틀어지고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죠? 물론 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. 단지 그냥 아는 동생의 차를 탈 뿐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에 없어서 슬프다면 딱 일주일만 슬퍼해주세요. 그럼 아 미쳤다 씨바 야 은별아 자 게임합시다 야, 야 다행인 게 뭔지 알아? 불금이 없다는 거야 오늘 천안 아직도 술집 열었지? 존나 달렸다 100% 어? 막 앞에 막 국산차들 꼽주면서 아이 캐슬이 비켜 막 이러면서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케떼